이런 분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뭐 한두 번을 이렇게 딱 바뀐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병은 없습니다. 사진만 보고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그때 또 열이 좀 있다 봤으니까 저희가 기미 좋은 개를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알아봤는데 기미 좋은 개는 알겠는데 기미 좋은 개 잡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잡티는 그냥 그 두 개를 묶어서 하는 카테고리.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하게 잡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외로 기미에다가 잡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기미 외에 나머지 막 흑자, 주근깨, 검버섯, 뭐 점 뭐 이런 걸 그냥 잡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흑자는 이제 보통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뭐 유전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어디 특정 부위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자외선으로 인해서 올라온 흑자 같은 경우는 피부가 약간 손상을 입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 부분이 피부가 약간 얇은 듯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검버섯하고 차이죠. 검버섯은 굉장히 명확하면서 약간 좀 봉긋하게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타양 모반인데 오타양 모반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타모반을 설명드릴게요. 오타모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보통 10대 중반 정도까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만 게 모반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단측성, 보통 한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오타모반은 치료가 쉽지는 않아요. 옛날엔 굉장히 강하게 치료했는데 요즘엔 조금 약하게 오랜 시간 동안 치료하는 게 방식이죠. 이제 다음번에 나온 게 오타양 모반이에요. 이게 오타모반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10대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막상 20대 지나가면서부터 생겼고 양측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처럼 나타난다기보다는 동그랗게들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경계라인 좀 정확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치료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리신 분들은 1년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장점이 있다면은 기미 같은 경우는 재발이 굉장히 잘 되는데 오타양 모반은 재발이 거의 안 돼요. 물론 살짝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강하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피부가 손상을 입기도 해가지고 오타양 모반은 없어졌는데 술만 마시면 있던 자리가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환별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른데 치료를 잘못 받거나 너무 강하게 받으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에 몇 가지를 유형 분석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직접 환자를 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어떤 한 가지만 있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직접 보고 환자한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진만 보고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광 흑자로 좀 보여요. 아주 옆에 기미가 살짝 보이는데 이게 사진상으로 보이는 건지 실제로 보이는 건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엔디약을 이용한 피코토닝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532 파장대를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색소를 조금 태워가지고 걷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예후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환자분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기미 환자로 불리는데 전반적으로 수채화처럼 쫙 깔려있는 검은 듯한 느낌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군데군데 굉장히 경계 라인이 불명확한 애들이 이렇게 또 깔려 있어요. 산재돼 있죠. 기미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기대치를 보통 낮춰요. 요즘에 기미는 어떻게 보면 치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토닝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더 빠른 효과를 원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비타민C가 색소가 올라오는 걸 끊어주기 때문에 기미 치료를 하면서 비타민 관리 치료를 같이 보통들 하시고 드시는 비타민C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미가 심하실 경우에는 단순 토닝보다는 제니시스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피부 재생력을 높여주는 레이저가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건강한 피부가 아무래도 색소가 좀 덜 올라온다라고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재생력이 잘 되다 보면은 안쪽에서 피코토닝으로 해서 쪼개진 색소들이 바깥으로 잘 배출이 되기도 하고 붉은증도 좀 잡다 보니까 같이 좀 밝아지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아마 제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오랜 애차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을 이렇게 딱 바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병은 없습니다. 그럼 이분은 보통 처음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옛날에 그 IPL 한번 받았을 때 싹 걷어져 갖고 너무 밝았다. 다시 올라온 거다. 나 IPL 해주세요 라고들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토닝 기계가 발달이 되기 전에는 IPL로 모든 걸 치료하긴 했었습니다. 요즘에 IPL은 기미 환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금기 사항으로 불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강력한 빛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기미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 자체가 더 자극을 받아서 더욱더 많은 색소를 뿜어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가 더 진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더 깊은 층에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살짝의 주근깨가 깔려 있고 그리고 혈관들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 복합성일 때 의외로 좋은 게 IPL이에요. IPL은 Intense Pulsed Light이라고 불립니다. 레이저는 단파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IPL은 다파장이에요. 복합파장이죠. 그래서 IPL의 그 파장대를 잘 정하게 되면은 혈관, 그 다음에 색소, 그리고 피부 재생까지 여러 가지 면의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강도를 잘 잡으면은 한 번에 또 없어지기도 하고, 보통은 한 두세 번 정도 강도를 맞춰가면서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갓 쪽에는 이런 혈관성 병변도 많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색소 케이스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뭐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몇 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색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피코토닝 막 50번 받았는데도 안 낫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병원을 가서 듣게 되면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치료를 받을지, 아, 이 정도면 그냥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치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테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는 가까운 병원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봐주셨고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예뻐지실 겁니다.